자, 13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첫 번째 문장 정독해 봐야겠죠? 최근 몇 년간 issue of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기여해 왔습니다. 뭐 하는데요? To increased demand, 그러니까 이제 증가되는 어떤 그 수요에 기여해 왔어요. 뭐에 대한? For energy efficient homes,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그 집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해그 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거? 기후 이슈가 올라가니까 그걸로 어떤 이 집에 대한 효율성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 혹은 그 효율성이 높은 집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좀벗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쭉 봤을 때 요거 하나 보이네요. 나룻니 버르소.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느끼기를요. 자, 이거는 말이 된다. 뭐가? Given not only the world environmental problems.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likelihood. 어떤 이게 선호함이죠. That gas heating, 그러니까 이제 그열 난방하는 거, 그게 will become prohibitively expensive. 자, prohibitively 이게 이제 뜻이 엄청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 기후 이슈 때문에. 요 말을 다시 한번 또 해준 거네요. 자, 그럼 바로 초이스 갑시다. A에 How homes are being modified? 어떻게 집이 개조가 되느냐? To b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보다 더 환경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답으로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거왜안 되죠? B는 Why building methods need to change to help fight climate change? 건축 방법 얘기. No. 그리고 여기 지금 효율성 관련된 게 아예 언급 안 됐고요. C는 어떻게 new sources for home heating are better for the environment. new sources 새로운 자원? No. 그리고 D는 why people are buying new homes. 자, 집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뭐 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거죠. 열 효율적으로. 그 이제 답을 이제 A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